자전거 도둑 저번에 한 개 많아서 살짝만 하고 문제 보도록 할게요. 현대소설이고 단편소설이에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었더라고요.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인 현대인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죠? 아이들을 도덕적으로 견제해 줄 어른이 필요해요. 그죠? 현재, 과거, 현재 이렇게 오는 걸 입체적 구성이라고 해요. 순수한 소년의 시각에서 어른들의 부도덕성을 보고 있어요. 도덕적으로 대립되는 인물을 제시하고 있어요. 대립되는 인물을. 그죠? 그래서 도덕성과 양심 회복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짜임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성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나미는 착해요. 순진해요. 부지런해요. 노력해요.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양심을 지키고 살라고 그래요. 주인 영감은 이해타산적이에요. 돈만 하는 거죠. 인색해요. 탐욕적이에요. 수나미를 위하는 척하면서 혹사시켜요. 이중적이에요. 위선적이에요. 비양심적이에요. 부도덕해요. XX사항에 인색해요. 이해타산적이에요. 신사는 경망스럽고 인색해요. 이 사람들 공통점이 있어요. 내게 못 떨어진 거니? 인색해요. 그죠? 인색해요. 이거 쓰면 돼요. 그죠? 인색해요. 그죠? 도덕적이고 양심적이에요, 아버지는요. 도덕적이고 양심적이에요. 알았죠? 그 다음에 내적 갈등 XX상의 주인 외적 갈등 볼게요. 주인이 물건값을 돈을 안 주려고 그래. 그치? 어떻게 돼? 수나미가 악착같이 기다려가지고 받아내죠. 이거 학교에서도 지금 배웠나요? 그죠? 신사는 뭐예요? 흠집 때문에 수리비를 요구하고 있어요. 자전거를 들고 도망쳐요. 내적 갈등 볼게요. 부도덕성. 자전거를 들고 도망친 것이 나쁠 것은 없다. 자전거를 들고 도망치면서 쾌감도 느껴요. 그죠? 도덕성은 들고 도망칠 것이 나쁠 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괴로워하죠. 그죠? 또 자기 안에 이런 거 쾌감 느낀 거에 대해서 그죠? 반성하고 있죠. 부도덕성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어요. 해서는 나중에 어떻게 이 내적 갈등 이렇게 서로 부도덕성과 도덕성 간의 갈등에서 어떻게 돼? 아버지가 계신 고향으로 가기로 해요. 왜? 자신을 말려줄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그치? 아버지는 뭐라고? 도덕적이고 양심적이에요. 알았죠? 주인 영감에 대한 수남의 감정 변화. 맨 처음엔 호감이에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비호감이에요. 부지런히 일하는 수남을 칭찬해요. 그러면서 쓰다듬어줘요. 아, 호감을 가졌어요. 학교 가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옛날에는 아주 이 시대 때에는요.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어요. 수남이처럼. 저렇게 이런 무슨 청계천 이런 상가에서 다락방에서 자고 이러면서 일하면서 돈도 아주 조금 받으면서 일을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공부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공부에 대한 열망이 많아요. 그래서 보내준다니까 이런 따뜻함과 육친애를 느끼는 거죠. 그죠?
비호감은 자전거 사건 후에 도망쳐 오니까 칭찬을 해줬어요. 도둑놈 두목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정내미가 떨어지죠, 그죠? 정 떨어져요. 거부감도 일어나요. 그죠? 바람의 역할이 중요해요. 스산한 분위기를 조성하죠. 또 불길한 예감을 느끼게 되죠, 바람 때문에. 그리고 신사와의 갈등의 원인이 돼요. 알았죠? 바람 때문에. 자, 바람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암시해요. 암시하는 거 복선이라고 그러죠? 복선의 역할을 해요, 바람은. 자, 원 플러스 원으로 동승이라는 제목이 하나 더 있나 보네요. 이거 학교에서 했나요? 패스했나요? 아, 아직 여기까지 안 나왔나요? 자, 주지와 도념의 갈등의 원인은 살생을 금하는 계율을 어기고 도념이 토끼를 잡아요. 갈등. 초부가 나서서 덫을 자신이 친 거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해결이 돼요. 소설과 희곡의 인물의 갈등을 드러내는 방법. 소설은 글쓴이가 작품에 개입해요. 내적 갈등까지, 지가 무슨 고민하는지까지 해줄 수가 있는데, 희곡은 그저 앞에 나와서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연극을 하는 거잖아요. 그저 어떻게 돼? 작가가 그렇게까지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뭘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 대사랑 행동으로 갈등을 드러내요. 알았죠? 작품에 소설은 개입을 한다. 알았죠? 갈등의 유형은 내적 갈등, 외적 갈등이에요. 빠른 식으로 한번 읽어줄게요. 읽어줄게요. 좀 지루하긴 하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그죠? 빨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꼬마 혼자 데리고 벅차시겠습니다. 좀큰애 하나 더 쓰셔야죠. 영감님은 그런 소리를 제일 싫어한다. 왜? 사람 더 쓰면 월급이 더 나가니까 돈 아깝잖아요. 그죠? 벌레라도 씹어 먹은 듯이 이상 야릇한 얼굴로 상대방을 흘겨보며 누가 뭐 사람 더 쓰기 싫어서 안 쓰나? 어디 사람 같은 놈이 있어야 말이지. 깡패 놈이라도 걸려들어봐. 우리 수나미가 물든다고 이런 순진한 놈일수록 구정물 들긴 쉽거든. 얼마나 고마운 주인 영감님인가. 호감을 느껴요. 그죠? 호감을 느껴요. 주인 영감의 속내를 알지 못해요. 그죠? 이거를 몰라. 월급 아까워하는 걸 몰라. 그죠? 그래서 수나미의 성격이 어때요? 순진해요. 세상 물정 몰라요. 착해요. 알았죠? 낮에는 이각의 골목에서 사고가 났다. 바람으로 인한 사고였어요. 불길하죠? 아까 나왔었죠? 전선을 도매하는 집 아크릴 간판이 다 마른 빨래처럼 벌벌 나는가 했더니 곧장 땅으로 떨어지면서 때마침 지나가던 아가씨의 정수리에 들이받고 떨어졌다. 가게마다에서 사람들이 뛰어나왔으나 아가씨를 부축해서 병원으로 달려간 것은 바람에 간판을 날린 전선 도매집 주인 아저씨였다. 사람들은 모두 치료비를 톡히 부담해야 할그 아저씨를 동정했어요. 그 부상 입은 아가씨보다 치료비 부담할 사람을 동정해요. 여기에서 뭘 느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나타나는 거예요. 알았죠? 이 말만 들으면 자기네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정수리에 아크릴 간판이면 아크릴 판 알죠? 아크릴 판. 아크릴 판은요, 1cm짜리는 또는 그지 10mm짜리는 비싸서 간판으로는 안쓸 거예요.
최소 5mm나 70년 되면 3mm까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두꺼운 게 간판은 1m, 2m, 3m, 5m 뭐 이러죠. 우리 학원 간판도 저게 아크릴 그거는 아니지만 그지? 6.5m짜리예요. 글자 한 글자가 1.2m예요. 그죠? 뭐 보통 가게라고 쳐도 3m짜리 그지? 이렇게 두꺼운 게 그지? 정수리를 찍었어. 이건 죽었을지도 몰라. 그지? 병신되거나 그지? 그냥 판이 이 면으로 떨어졌으면 그게 뭐 그냥 일어났겠지. 분명히 이런 식으로 또는 이렇게 찔렀기 때문에 그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아가씨를 걱정하지 않고 치료비를 걱정해요. 물질주의적 가치관. 알았지? 물질주의적 가치관. 아, 돈 나가네? 이것만 생각을 하는 거야. 알았지? 돈 깨졌네? 재수없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바람 부는 서울의 뒷골목은 흉흉하고 을씨년스러웠다. 불길한 분위기예요. 앞으로 여기가 중요한 거야. 앞으로 수나미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암시. 복선. 뭐예요? 복선이에요. 여기가 복선. 응? 복선. 여기 있는 바람이에요. 이겠지? 응? 먼지는 물론 온갖 잡동사니들이 다 날아들어 가게 앞에 쓰레기 무더기를 만들어 놨다. 쓸어도 쓸어도 당해낼 도리가 없었다. 손님도 딴 날보다 적고 수나비는 까닭 없이 마음이 울적했다. 시골에 바람 부는 날 풍경을 생생하게 떠올랐다. 생생하게 떠올랐다. 보리밭은 바람을 얼마나 우아하게 탈줄 아는가. 큰 나무는 바람에 얼마나 안달맞게 들까 보는가. 서울과 대비되어 바람 부는 시골의 풍경은 어때요? 생동감이 넘쳐요. 저렇게 을씨년스럽지 않아요. 흉흉하지 않아요. 큰 나무와 작은 나무가 함께 사는 숲은 바람에 얼마나 우렁차고 비통하게 포효하는가. 사람, 기계, 자연물 따위가 거칠게 소리를 내는 게 포효한다라고는.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은 이 골목에서 자기 혼자뿐이라는 생각이 수나미를 고독하게 했대요. 수나미 심리가 야. 자기만 시골에서 왔겠어?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시골 출신이겠지, 그지? 그지? 맞죠? 아휴, 오늘 더럽게 장사 안 된다. XX 상의 주인은 니코틴이 까맣게 달라붙은 이빨 안쪽을 드러내고 크게 아픔을 한다. 이런 외모를 보면 수나미는 어떻게, 좋게 보진 않는 거지? 좋게 보진 않는 거야. 그죠? 돈을 빨리 안 주는 변명 같기도 하고, 요게 변명이에요. 인서가 하루 종일 기다려봐라. 누가 돈을 호락호락 내줄 줄 아니? 하는 공갈 같기도 해요. 요 대사 한마디에. 그지? 그러나 수나미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장승처럼 버티고 서 있다. 뭐야? 돈을 의지적인 태도가 보여요. 의지적인 태도가. 알았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교사용이라서 답이 조금 보이지만 한번 그냥 하도록 하죠. 이 글이에요. 소설이니까 갈등으로 그죠? 사건이 진행되겠죠? 대화와 행동으로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나요? 대화하는 거 보면, 행동하는 거 보면 성격이 나왔잖아, 지금, 그지? 아까 희곡도 그렇지만, 그지? 소설도 이런 거가 있잖아요. 여기는 있잖아. 지금 계속 대화하잖아요. 그죠? 자, 대립되는 성격의 인물들을 통해 주제를 부각하고 있나요? 대립되는 성격들의 인물들이 나오죠? 그죠? 주제를 부각하고 있어요.
소년의 눈으로 어른들의 부도덕성을 드러내고 있어. 맞네요. 답은 5번이 되어야만 하겠네요. 주인공이 모든 인물의 심리를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나요? 주인공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요? 제3자예요. 서술 말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죠? 맞아? 말하는 사람이 따로 있죠? 제3자죠? 절대 수남이는 아니죠? 그죠? 이 글의 수나미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순진하죠? 세상 물정 모르죠? 주인 영감한테 혹사 당하고 있는 것 같죠? 그죠? 순진해서 당하고 있는 것 같아. 그지? 호감을 가지고 있죠? 가게에서 일하고 있죠? 맞죠? 정을 그리워하긴 하는데 이웃의 정을 그리워하지는 않아요. 답은 1번이에요. 수나미가 시골에 바람 부는 풍경을 떠올리며 고독해하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웃 간의 정을 그리워하는지는 뭐예요? 몰라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나로 보아서 가게 골목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돈과 이익이 좋겠네. 그지? 청계천 사람들은 사람이 다친 것보다 보상 정도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손에 민감한 장사꾼들이에요. 라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아까 아유 더럽게 장사 안 된다 요거 그지? 외적 갈등인가요? 외적 갈등인가요? 외적 갈등 대표적인 거야. 응? 그 외적 갈등 맞아요. 그 부분이 외적 갈등이에요. 그죠? 누구랑 누구의 갈등이에요? XX 상회랑 수나미와의 갈등이에요. 그죠? 수나미는 수금할지 말지 갈등하고 있어? 아니죠. 의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죠. 그죠? 3번이네요. 돈을 빨리 안 주는 XX 상의 주인이 갈등의 원인이에요. 갈등의 원인은 뭐라고? 갈등의 원인은 뭐라고? 그죠? 돈을 안 주려고 그래서. 그지? 갈등의 원인. 수나미는 끝까지 기다리며 갈등을 지속시키고 있는 거 맞죠? 수나미는 돌아가지 않고 기다리며 수금을 하고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내적 갈등은 나타나지 않아요. 알았죠? 이 글에서 불길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물의 감정 변화를 일으키는 소재를 찾아서 쓰래요. 불길한 분위기 조성, 인물의 감정 변화를 일으켜. 뭐예요? 뭐예요? 스산한 분위기? 아무튼 뭐예요? 아까 흉흉한 분위기,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죠? 스산한 분위기죠? 수나미가 바람 때문에 어때요? 불길한 예감을 느끼죠? 맞아요? 고독해하기도 하죠? 맞아요? 바람이에요. 이 글에서 바람은 흉흉하고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피해도 주고, 쓰나미는 고독감을 느껴요. 어찌 보면 바람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맞죠? 맞아요? 아, 목 아파. 본문이다. 읽어야 된다. 아저씨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네, 아저씨. 제법 또렷한 소리로 용서를 빈다. 용서라니 이만큼 했으면 됐지. 어떻게 더 용서를 해? 아저씨 그러시지 말고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아저씨. 수나미는 주머니 속에 든 10,000원 생각을 하면 얼굴이 화끈대고 공연이 무섭기까지 한다. 주머니 속에 신사가 요구한 돈보다 많은 돈이 들어있어. 들키면은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주임 영감님을 위해 그 돈만은 죽기를 무릅쓰고 지킬 각오를 단단히 한다. 자기 돈은 아니야.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도망가라. 어서 어서 자전거를 번쩍 들고 도망가라. 도망가라. 그죠? 계기가 됐어요. 도망가는 계기, 도망치는 계기가 된 말이에요. 이 말이. 그지? 수나미는 자기 편이 되어준 이 많은 사람들을 도저히 배반할 수가 없었다. 이상한 용기가 솟았다. 수나미는 자전거를 마치 건부러기처럼 가볍게 옆구리에 끼고 질풍같이 달렸다. 정말이지 조금도 안 무거웠다. 타고 달릴 때보다 더 신나게 달렸다. 그죠? 이유를 정확히 알수 없는 짜릿한 기분이 들어요. 달리면서 마치 오래 참았던 오줌을 시원스레 내깔기는 듯한 쾌감까지 느꼈다. 낮에 내가 한 짓이 옳은 짓이었을까? 옳을 것도 없지만 나쁠 것도 또 뭔가. 자가용이 있는 주제에 나 같은 아이에게 5,000원을 우러내려고 그렇게 간악하게 굴던 신사를 그 정도 골려준 것이 뭐가 나쁜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죠. 변호하고 있죠. 도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죠? 옳은 짓일까? 그지? 라고. 핵심 갈등이 돼요. 그런데 왜 무섭고 떨렸던가? 그때의 내 꼴이 어땠음? 5,000원? 1970년대라고 그랬죠. 70년대. 원장님은 70년대 초반에 태어났어요. 원장님이 초등학교 때는 80년대 초반이에요. 그죠? 그때는 500원짜리 지폐가 있었단 말이야. 500원짜리 지폐. 50원을 가지면요. 떡볶이집에 들어가서요. 떡이 하나가 이만하잖아. 긴거 기준. 이 떡을, 아직도 기억이 나. 10개를 줘요. 떡볶이에다가 10개를 깔고 파랑 오뎅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1인분이에요. 떡볶이 1인분에 5,000원이었어요. 50원만 가지면 거기를 가서, 분식집에 가서, 100원을 들고 가서, 원장님 동생하고 떡튀김하고 떡볶이를 사 먹었어요. 2인분. 애들이라서 그걸 다못 먹어요. 배가 불러서. 또 오뎅 국물도 주잖아. 100원이면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떡볶이 일을 2인분 먹어요. 응? 100원이면 5,000원 큰돈이에요. 그죠? 지금 공을 하나 더 붙여도 해결이 안 되죠. 500원으로. 그지? 500원으로 뭐, 떡꼬치 하나는 먹겠다. 그지? 떡꼬치도 요새 500원 넘어가려고 그러지 않냐? 요즘 넘을 거예요. 그지? 떡꼬치도 그거 요만큼, 그지? 그지? 문방구 앞에 있는 거 그것도 안될것 같아요. 그죠? 떡볶이 1인분에 지금 분식집에서
2,000원? 3,000원? 뭐 이러겠지? 그지? 2, 3,000원 할 거야. 아주 싼 데는 세일가로, 그지? 아, 뭐, 아, 네, 왜 이런데, 그지? 그리고 또, 조, 응? 이런데, 그지? 그런데 3,000원도 하고, 그지? 그죠? 어마어마해요, 금액이. 그때가 아니라, 지금은 담배가 3,000원 했지만, 원장님 고등, 대학교 1학년 때 담배가 500원이었어요. 20년 전만 해도. 응? 물가가 많이 변해. 5,000원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응? 5만 원은 그냥 넘어가는 돈, 넘어가고도 남는 돈이에요. 10만 원도 넘을 것 같아요. 자, 주인 영감님까지 내놈 꼴이 꼭 도둑놈 꼴이다 라고 하였을까?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말이긴 하죠. 그죠? 아, 도둑질하면서 나는 죄책감보다 쾌감을 더 짙게 느꼈던 것이다. 그래서 수나미가 죄책감을 느끼는 거야. 쾌감을 느껴서 그거를 더 죄책감으로 느끼는 거야. 알았지? 혹시 내피 속에 도둑놈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형이 도둑질해서 잡혀갔나 봐. 순간 수나미는 방바닥에서 송곳이라도 치솟는 듯이 후다닥 일어서서 안절부절 못하고 좁은 방 안을 헤맸다. 내적 갈등이 심화돼서 그래요. 이건 내적 갈등이에요. 지금 혼자 갈등하는 거야. 사람 대상이 없잖아. 그지? 소년은 아버지가 그리웠다. 도덕적으로 자기를 견제해줄 어른이 그리웠다. 주인 영감과 대조되는 인물이 바로 아버지예요. 알았죠? 주인 영감님은 자기가 한 짓을 나무라기는커녕 손에 안난 것만 좋아서 오늘 운텄다라고 좋아하지 않았던가. 수나미는 짐을 꾸렸다. 아, 내일도 바람이 불었으면, 바람이 물결치는 보리밭을 보았으면. 마침내 결심을 굳힌 수나미의 얼굴은 누런 똥빛이 말끔히 가시고 소년다운 청순함으로 빛났다. 왜 갈등이 해소되었어요? 도덕성을 되찾았어요. 그죠? 이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알겠죠? 이 글에 나타나는 갈등에 대한 설명인데요. 알맞지 않은 것은 뭘까요? 수나미는 차 수리비 요구하는 신사랑 갈등하죠? 수나미가 자전거를 들고 도망쳐서 외적 갈등이 고조돼요? 수나미가 들고서 도망쳤어. 도망쳤는데 무슨 외적 갈등이 더 있겠어? 끝난 거지. 맞아. 외적 갈등은 끝난 거야. 이제 내적 갈등이 심화되는 거야. 내적 갈등이 답은 이거야. 수나미가 고향으로 갈 결심을 하면서 내적 갈등이 그것도 해소가 되는 거겠지, 그지? 결심을 하면서. 고향으로 갈 결심을 하면 수나미와 신사의 외적 갈등이 또 다른 갈등의 계기가 되고 있어요. 수나미는 자전거를 들고 도망한 일을 회상하면서 내적으로 갈등을 하죠. 수나미의 아버지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고향이 있겠죠. 견제해줄 어른이죠. 도덕적으로 살아가니까 견제도 되겠죠.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는 인물이다. 수나미에게 있어서 영감하고는 대조되죠. 즉,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거는 알아요. 그죠?
근데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안써 있습니다. 쓰나미가 갈등하는 원인이 뭐지요? 쾌감을 느낀 거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죠. 그죠? 맞아요? 수남의 심리 변화로 알맞은 것은? 뭐야? 그죠? 다에서는 두렵죠? 이거, 이런 거 자체가. 그죠? 맞아요? 쾌감을 느꼈다는 게 두렵고. 시골 갈 거니까 후련하죠? 후련하죠. 두려움과 후련함이요.